안녕하세요. 이채분 해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힘난다 버거라는 곳하고, 강호동 버거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제가 최근에 시켜 먹어본 햄버거 집에 좀 맛있는 집을 두 군데서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보카도다. 아보카도가 들어있는 버거네요. 양파도 아삭아삭하고 딱 신선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빵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버터에 살짝 구운 느낌? 오늘은 고구마 튀김을 시켰습니다. 여기가 고구마 튀김도 맛있더라고요. 약간 날치알 씹히듯이 먹고 싶어. 날치알 들어가 있네. 날치알이 들어갔어. 어쩐지 오도도도도 씹히는데. 우와. 날치알 들어있어. 신기해. 되게 특이하네. 우리 요거 먹어봅시다. 구운 양파 버거인가, 이게? 아, 구운 양파군요. 좋지? 이게 짭짤하고, 확실해요. 시금치 맛이 나네요. 진짜 초록초록하죠? 고구마 튀김은 양념이 있는 건가요?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특별히 막 양념이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고구마 자체가 단 느낌? 우리 강호동님 버거를 먹어봅시다. 고추 레전드 버거. 따삭해. 고추향. 와, 근데 1단계가 이렇게 매콤하면 도대체 3단계는 와, 얼마나 매울까 이거? 와. 1단계도 매콤해요, 이거. 제가 맵찔이라 그래요. 약간 맵지만 아니면 느낌이 약간 미국 버거 같다. 이번에 요거 먹어볼게요. 요것도 진짜 매운데. 이거 맛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치킨 잘 튀기시는 것 같아. 버섯
버섯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담백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오늘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느끼합니다. 짭짤합니다. 매운 거라도 갑시다. 요거는 핫치킨 파마산 갈릭버거. 아삭. 확실히 강호동 이 버거집이 맛이 자극적이다. 자극적이네. 루꼴라인가 이거? 루꼴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초록초록. 근데 이거는 훨씬 안 맵네요. 진짜 고추 레전드가 매운 거구나. 네, 고추 들어간 거 두 개를 먹었구나. 이거는 힘나는 치즈버거 같아요. 기본적인 치즈버거. 요거는 쉬리프 버거 같아요. 바로 물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후식은 물회입니다. 더시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스페셜 물회 58,000원. 오늘은 국수. 오호, 해삼도 많이 들어있고. 국물이 많이 달지도 않고, 또 많이 싱거워서 시큼하지도 않고,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되게 다양해서 식감도 다양한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밸런스가 좋아요. 요거는 개불. 개불 맛있다.
전복 물회 국물 들이고 들이키고 파요. 여기에는 우리 산낙지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산낙지들도 또 씹는 소리가 또 좋죠. 오독오독. 해삼. 근데 지금 계속 뜨면 뜰수록 해삼이 계속 나오는 거 봐. 갑오진 하는 거 같아 지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